예, 안녕하십니까. 금일명구학의 제갈명구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VMware 화상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클론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복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윈도우도 이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통째로 백업을 받아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상머신 그 VMware에서도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사시에 갑자기 뭐 윈도우를 포맷을 했거나 컴퓨터가 뭐 뻥나도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우리가 백업을 받아 놓으면은 가상 머신만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면은요, 지금 이제 이 가상 윈도우가 지금 캐진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VMware에서 보면은 이제 요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스냅샷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장을 시켜놨다가, 내가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이럴 때 쓰는 건데, 이제 스냅샷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이제 뭐 클론 기능을 꼭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냅샷은 이제 일정 그 구간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는 거죠. 해두는 건데, 문제는 이제 VMware도 이제 실컷 웬윈도우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C 드라이브 자체가 예를 들어서 뻥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잘못해서 부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VMware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도 가상 윈도우를 또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클론 기능을 사용을 해 놓으면은 쉽게 말해서 가상에다 설치한 윈도우를 따로 이제 다른 디스크로 이제 백업해서 저장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불러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채널에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가상 윈도우를 누가 설치를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이제 가상 윈도우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뭐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스냅샷 기능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걸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스냅샷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자물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클론으로 해가지고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장하드에 백업받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복제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자, 여기에서 다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상 머신을 복제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스냅샷에서 선택을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 클릭을 해보면은, 스냅샷 받아놓은 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날짜별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두고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스냅샷을 받아놓은 그 어떤 부분에서 그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로가 바뀌었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스냅샷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클론이 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 복제를 뜨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또 보시면은 다음 화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링크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전체를 복제를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링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이제 그 통째로 그것을 백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스냅샷 받아놓은 그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그냥 불러오도록만 그렇게 이제 경로만 이제 설정을 해주는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복제는 되지만은 실제로 그 전체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것을 링크만 걸어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상 머신을 하나 생성을 더 하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폴로 이렇게 이제 클론을 복제하는 것은 실제 그 공간의 디스크 크기만큼 똑같이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할때 이제 그 공간에 그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가상 디스크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0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지금 가상 머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뭐
30기가, 40기가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해봐야 그거 사실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뭐 가상 디스크를 새로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아예 다른 그 디스크에다가 그냥 여유 공간이 많은 다른 디스크에다 아예 그쪽으로 그냥 백업을 받아버리는, 예, 외장 디스크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로 이제 클론 뜨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실제 크기로 통째 뜨는 거하고, 예, 그거를 잘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링크로 하는 거는 어차피 경로만 백업하는 거니까 금방 되겠죠.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론 누르시고요. 자, 제가 이거는 지금 미리 이제 그 하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석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녹화두는 거세요. 그래서 마법쇠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을 클릭을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위치, 저장되는 위치를 말을 하는 거죠. 자, 링크 거는 거는 이제 용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같은 위치에다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대로 하시고, 예, 마침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그냥 뭐 바로 됩니다. 뭐 용량도 얼마 되지도 않고요. 예, 경로만 바로 저장이 돼요. 여기에 보면은 기존 스냅샷과는 다르게 이렇게 잠무쇠로 표시가 되고 클론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이제 그요 상태로 요때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면은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는 전체를 한번 통째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이름이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자기 그 원래 현재 경로에 그 공간이 많을 때는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외장 하드 디스크에 이제 백업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본 겁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 이제 성공으로 된 거예요. 중간에 멈추거나 에러 문이 나오면은 좀 참고가 안된 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경우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외장 하드에다가 또 한번 백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예, 똑같이 다음 하시면 되죠. 예, 전체 선택, 예, 다음.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경로를 외장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지정을 하고 알아보기 쉽게 폴더 만들기를 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찾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백업 스냅샷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예, 여기에서 예,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예, 다 됐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원래 사용하는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지금 백업을 받은 거고요. 이게 이제 링크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보면은 뭐 10메가도 채안 됩니다. 예,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체 디스크 백업 받은 거죠. 자, 보니까 예, 25.4기가 25.4기가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장 디스크에다가 백업 받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원래 기존의 디스크다 했더니 지금 용량이 8기가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외장에다가 따로 여기 공간이 많은 데다가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백업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내용물을 봤더니 자, 그대로 운영체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 관련 정보 파일도 같이 이렇게 복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닫고요.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앞전에 받아놓은 스냅샷을 제가 선택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볼 때는 이것도 다 가능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냅샷에 대한 그 하드 정보가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요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이제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사실은 뭐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다가 안될 때를 그 극복하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유용한 자료죠, 그죠? 예,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에러문은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이제 그 백업 받아놓은 그 폴더에다가 똑같은 그
글론 복제를 하면은 복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덮였을 거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백업 옵션의 샷을 2로 해놓고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했더니 처음에는 진행이 잘 됐어요.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이렇게 에러 문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기존의 그 스냅샷을 전체 백업을 해서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하려 했더니 이런 에러 문구가 떴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상 머신 왼쪽에 보면은 지금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게 이게 윈도우인데 지금 똑같은 윈도우가 지금 세 개나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쌍둥이가 세 개나 더 생긴 건데 이것은 그냥 링크만 걸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 2번, 3번은 똑같은 윈도우가 지금 새로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원래 사용하던 디스크를 했던 2번은 제가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두 가지를 정상 부팅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잘 됐습니다. 예,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하고 똑같은 윈도우가 지금 따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창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이 가상 머신을 그 클론할 시점 또는 이제 스냅샷 받은 그 시점에 하드 정보와 지금 현재 하드 정보가 이제 틀리면은 저런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옵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상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스냅샷을 받으면은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뭐 경로가 바뀌거나 디스크 위치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그 정보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제 에러 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장 디스크에다 백업받은 클론 복제를 부팅을 해봤습니다. 이건 역시도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똑같은 윈도우가 지금 3개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일부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알수 없다,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드 정보가 틀리면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 가상 윈도우에 대한 가상 윈도우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백업하듯이 가상 윈도우도 필요에 따라서 두 개, 세개 이렇게 복제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